B프레임은 바이디렉셔널 코디드 프레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즉 양방향으로 뭔가 참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B프레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IBP 프레임 구조인 15 롱 GOP라는 것들을 조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기분 탓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아주 반가운 애가 있어요. 아이프레임이 있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아이프레임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진짜 이미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P프레임을 좀 전에 배웠죠. P프레임은 이전에 나온 프레임하고 차이만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 IBP GOP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B프레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P프레임이 이전에 I프레임과 지금 프레임의 차이점들만 저장하는 것에 비해서 B프레임은요, 앞에 있는 I프레임 그리고 뒤에 있는 P프레임의 중간 차이값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프레임이 과거에 나왔던 것,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B프레임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데이터까지 같이 참조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 첫 번째 프레임에 차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프레임을 보시면 배경은 그대로 있고 차만 움직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JPG로 압축되면서 I프레임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프레임으로 뛰어넘어가서 P프레임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1번 프레임과 4번 프레임의 차이 나는 부분 이 정도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1번 프레임의 배경을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주 얍삽하게 움직이는 부분만 떼어내서 P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B프레임은 이것보다 더한 놈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B프레임, 그러니까 두 번째 프레임은요, 첫 번째 나온 I프레임과 네 번째 오는 P프레임을 참조해서 그 중간 값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더 적은 부분만 저장해도 원본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오는 B프레임도 첫 번째의 I프레임과 네 번째의 P프레임을 참조해서 그 중간값만 저장을 하게 돼요. P프레임도 이미 충분히 얍삽한데 B프레임은 그거보다 한술 더 뛰어넘는 거저먹는 것의 최고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I프레임에만 진짜 이미지를 집어넣고 P프레임은 움직이는 값만, B프레임은 이 두 개를 참조해서 그 차이값만 저장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비디오 용량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압축된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냥 I프레임, B프레임, P프레임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비디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비디오 플레이어들이 아주 똑똑하게 이 IBP 프레임을 다시 해석해내서 원래 있을 법한 이미지들로 복원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여태까지 내용들을 보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I프레임과 P프레임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나왔던 것들을 참조해서 P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I프레임, P프레임, I프레임, P프레임 이런 식으로 오면은 실시간으로 인코딩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B프레임은 실시간 인코딩은 불가능해요. P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 뒤에 나올 P프레임을 알아야지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이미지들을 미리 갖다가 쓸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비디오가 그 부분까지 가야, 시간이 흘러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BP 프레임 구조를 갖는 비디오들은 실시간이 아니라 최소 5에서 6프레임 정도의 딜레이가 들어가서 인코딩이 진행되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IBP 프레임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시나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인코더에 있는 고급 항목을 선택해서 설정 값들을 만져줄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MPEG-2의 IBP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H.264나 265는 도대체 어떤 마술을 부리길래 MPEG-2에서 2배에서 4배 정도 더 압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H.264는 MPEG-2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압축이 되고요. H.265는 MPEG-2에 비해서 4배 정도 압축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BP 프레임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압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블록 구조와 모션 벡터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화면을 구성을 할 때 통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8 곱하기 8, 16 곱하기 16, 32 곱하기 32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로 쪼개서 화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움직임이 적게 일어나는 부분과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잘라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듬성듬성 움직임을 구분했을 때 놓칠 수 있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저장되는 값들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걸러내서 딱 움직이는 그 영역만 찾아내는 기술이 바로 블록 사이즈 구성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데이터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데이터 자체를 줄이는 기술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디지털 비디오라는 것은 어차피 모든 게 다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기록할 때 그 값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에 값과의 차이만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5001, 그 다음에는 5002, 그 다음에 5003 이런 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지만요. 5000이라는 값을 적어놓고 그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는 값들만 저장하는 방식을 벡터 저장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모든 값을 다 적는 게 아니라 네 칸 움직였음 이런 식으로 모션 벡터 값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러면 데이터 용량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연산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를 더 많이 압축한다는 것은 화질이 더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압축은 더 많이 하면 화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연산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MPEG-2 20Mbps의 영상을 MPEG-2 10Mbps로 만들면 화질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MPEG-2 20Mbps의 영상을 H.264 10메가로 만들면 화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H.264 10Mbps를 H.265 5Mbps로 만들면 화질은 거의 유지가 돼요. 대신 연산은 엄청나게 빡세게 해야겠죠.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후려쳐서 비디오 압축에 대한 기술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개념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강좌가 너무 어려워지고 더 후려치게 되면 압축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딱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강좌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어렵게 배운 비디오 압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